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보험 어디서 알아보지? 전화 찬스! 보험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전화 찬스! 가입 상담도 보험료 확인도 보험이 궁금할 땐 1688-7721 메리츠 전화 찬스! 지금 메리츠 전화 찬스를 검색해보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누가 인천에서 집을 더 잘 샀을까? 주안역, 시민공원역, 인천시청역과 함께 추진 중인 GTX 비의 가치를 품을 당신 아닐까요? 지금은 인천에 집 살 때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블. 7월 오픈 예정 1811-0005 이테크 건설.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2020년 5월 코리아 리서치 원터치 텐트 제품 만족도 기준 1등. HR 사이언스 모델 현빈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새싹뿌리가 바꾼다. 새싹뿌리가 바꾼다. 새싹뿌리가 내 몸을 바꾸세요. 현빈의 새싹뿌리로 내 몸을 싹. 모든 건강의 시작 HR 사이언스. 꿈과 희망, 당첨과 선물이 있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해피한 이곳, 모든 종류의 퀴즈가 있는 이곳, 퀴즈 테마파크. 여기는 걸투월드. 야, 박수. 더 그렇지. 오늘의 퀴즈 길라잡이는 드라마 트레인의 두 주인공입니다. 유시윤 씨, 강소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유시윤 씨부터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드라마 트레인으로 인사하고 또 예, 뻔뻔하게 홍보하러 온 배우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뻔뻔하게 트레인 홍보하러 온 경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시윤 씨는 뭐 재작년 7월에 2년 전에 오시고 네, 홍보하러 동보하러 그때도 예, 그때 동보하러 오시고 예. 수진 씨는 처음이에요. 아, 예, 저는 처음이에요. 네, 어땠어요? 저 진짜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특히 오키 씨를 진짜 날 보고 싶었어. 그랬구나 수진이가. 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어머. 아 그리고 유민상 씨, 제가 예, 예. 맛있는 녀석들. 안 녀석, 예, 너무 팬이시죠. 전 대리 만족하면서 보거든요. 예, 전형적인 안 먹고 예, 저희 뭔가 보기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예. 이렇게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보는. 그렇죠, 타입.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꿈꿨어요. 무슨 꿈? 다음에 거기 나가는 걸로. 나오시면 되지 뭐. 나오면 되잖아요. 예. 하루 정도는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한번 출연. 할 수 있나요? 예, 오자마자 바로 출연 섭외를 하시네요. 제가 뭐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요. 너무 근데 좋죠. 근데 수진 씨가 뭐든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한번 가면은 순간은 예, 주연 자리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맛있게 너무 먹어서. 먹으면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원래 먹으면 맛 먹. 진짜 잘 먹죠. 원래 잘 먹어요. 열심히 하면 잘 먹는 거야. 네. 오늘 먹겠다 오늘.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래요. 야, 그럼 뭐 밥이나 햄버거 뭐 몇 개나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어? 기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 한계를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 맛있는 녀석들 나가면 저희 한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오늘 홍보하러 나오셨습니다. 아, 원래 홍보해야죠. 홍보해서. 자, 윤시윤 씨. 자, 떠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OCN 드라마 트레인은요, 살인사건이 있던 밤에 그날 밤에 한순간의 선택으로 두 개의 세계가 갈라집니다. 아, 약간 판타지가 있군요. 그렇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고군분투하는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형행세계 미스터리. 형행세계 미스터리. 그렇죠. 야, 어렵죠, 근데 사실. 재밌겠다. 개념이. 재밌겠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드라마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재밌어요. 요즘에 이 평행세계가 또 좀 많잖아요. 네. 유행이죠. 거기서 지금 그럼 뭐 형사 역할이시죠? 그렇죠. 이제 수진 씨를 지키기 위해서 예, A와 B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A와 B 세계 수진 씨가 다 존재하는군요. 예, 저도 존재합니다. A 세계에서는 검사로 존재하고요. B 세계에서는 형사로.
예, 네, 존재합니다. 검사와 형사로. 예. 네. 네. 아 근데 두 가지 역할 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검사 형사다. 예, 네, 네. 오빠가 또 이제 A 세계의 석영에 이제 수트를 입으면 되게 좋아하고 B 세계의 어떤 그런 보이시한 그런 거에 또 되게 지키고 싶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제작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아주 많이 찍었고요. 어, 찍어야 될 거 많습니다. 저희가 아니 왜냐면은 뭐 기차를 타고서는 막 뭐 시간 여행이라든가 막 평행 세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CG도 많고요. 어.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 예, 이 볼거리들은 많을 겁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평행 세계들하고 약간 SF물 같은 게 들어가면은 좀 효과도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볼거리 좀 많아야 돼. 네. 제가 첫 방송이 안 됐죠 아직? 예. 첫 방송 언제죠? 네, 저희 첫 방송 OCN 드라마 10시 30분 예, 시작합니다. 7월 11일 날 첫 방송합니다. 토요일이네요. 예, 토요일. 네.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 네. 예, 첫 방송이 되는군요. 네, 네. 오, 좋다, 좋다. 아직 그 첫 방송 모니터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좀 떨려서 저는 이제 모니터를 안 하고서는 첫 방송을 좀 보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예고편 전에 살짝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예. 아 괜찮겠더라고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진짜. 잘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있네요. 왜 그래요? 네. 네. 아, 오늘 피곤하세요 오늘? 저요? 예. 아, 앞에 거에서 너무 끌었었더니 이제 뒤에 3, 4 보니까 힘들어지네. 그니까요. 아니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업되셨잖아요. 예. 네. 근데 갑자기 했어, 이렇게 다운됐네. 몰았었어 에너지를. 몰았었어. 전반전에 다 버렸어요. 아, 후반전은 버리려고. 네. 예. 두 분이 이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수진 씨라고 우리 그렇죠? 예. 예, 처음 만났어요. 어, 어떠세요 좀 두 분의 이미지? 잘 호흡이 맞는 지금 다 계속 찍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진 씨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예. 수진 씨가 워낙에 텐션이 높잖아요 또 아, 그죠? 잘하시잖아요. 예.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보니까 아 생각보다 텐션이 많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많이 높죠. 예, 예. 즐겁더라고 사람이. 어, 아니 이게 낮 방송이니까 예, 또 이 밤 라디오 오면 또 이게 좀 깔아주면서 하는데 어, 예. 어 수진 씨 진짜 팬이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그 반의 설렘과 아. 또 반의 또 동료애로 또 이렇게. 어, 저긴 수진 씨는 어땠어요? 아니 저는 그 사페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윤동식 그 캐릭터 호구적인 그런 캐릭터가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아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진중해요. 진지하고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그래서 그 배우로서도 많이 배울 점이 있는데 또 사람으로서도 또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촬영장에서 이거는 정말 뭐 홍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네, 팬이 됐어요. 촬영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도 좀 많이 즐겁지 않으세요 저분? 아, 현장에서 정말 엄청 말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메이커다.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네. 이런 현장에서도 이제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아 분위기 메이커요. 아 본인이 메이커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가장 이제 분량이 많은 역할이다 보니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 해야 또 다른 배우분들이 와서 또 이게 부담 없게 아,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씬들이 또 약간 좀 범죄물이다 보니까 재밌는 씬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오빠가 아, 더 이제 아, 이렇게 그렇지.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두 분 외에도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 모르세요? 누가 있죠? 아 저희 아, 두 분만 나오시는 드라마예요? 네 저희만 나옵니다. 두 분에서 네. 역할 여러 개 하니까 아니, 갑자기 현인 세계가 여러 개 있나봐요. 이한나 선배님 네, 나오시고요. 이한나 선배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채엽 차엽 씨 나오시고요. 차엽 씨 예 조금 더 조사하고 좀 알려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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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예. 역할로 계속 이렇게 막 말하니까 그렇죠. 아 그런 역할이 습관이 되더라. 맞아 맞아. 어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수인 씨가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7304니까 아 예. 어, 73살 친정 아버지께서 윤시윤 씨가 컬트 쇼에 나온다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와, 73살. 와, 팬이시다. 제 생각엔 제빵왕 김탁구 씨를 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탁구 좋아했죠. 어, 처음엔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고 하시더니 해병대 나왔다니까 어쩐지 깡 있어 보이고 잘생겼대요. 예. 예. 그 뒤로 팬이 되시더니 드라마 트레인도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참고로 친정아버지, 시아버님 모두 해병대 226기 출신이랍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 필수입니다. 필수. 어, 226이면은 예. 즉 아까 그러니까 뭐 76살이시니까 226이면은 아, 예, 엄청나신 예. 거죠. 226이라는 어, 숫자가 안 보이는 숫자죠? 저 월남전전이죠. 시윤 씨는 몇 기 몇 기세요? 저는 1184기입니다. 아이구야. 거의 예. 1000기 정도가 차이 나네요. 아, 우리 저기 그 해명대 선배님들한테 선물을 그러면은 드려야 되나요? 드릴래요? 그렇죠. 예. 자, 1번부터 25번 중에 선 번호를 하나 고르십시오. 아, 제가 그냥 고르면 되나요? 랜덤이에요. 예. 오. 그러면은 25번까지 있죠. 예, 1번부터 25번. 226기시니까 그럼 22번으로. 자, 22번은요. 항문 클렌저 티슈. 야, 제대로 고르셨습니다, 선물. 여러분들. 시원한 위생과 깔끔함. 어르신들이 이를 잘 닦아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셋인데 예. 항문 클렌저. 예, 예.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확인하세요. 여기 청결이 예. 22번. 예. 항문 클렌저 티슈. 그러니까 좀 건강에 관련된 걸로 좀 해줄. 건강에 어떻게 관련된 거지? 아, 이거보다 건강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몸에 주름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보다 좀 들어가는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예, 뒤도 중요하죠. 아쉽네. 해병대 선배들한테 똥꼬 닦으시라고 선물을 축하드립니다. 멋스럽게로. 자, 이거는 시민 시간에 읽을 때. 네. 어. 어, 수진이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TV에서 잘 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수진이 나온다고 해서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이었는데. 누가 누구야? 조끼 주머니에 핸드폰 꽂고 다니던 어느새 가져가서 해맑게 도망갔던 거 나만 기억하나요? 크크크. 어머. 어? 나 김진인데 아. 기억하려나? 어, 안녕. 진이 안녕. 기억나. 아, 기억나요? 1734 님이 전교회장을 하셨군요. 어. 예. 아, 이게 꼭 머리도 그렇습니다. 똑똑하시구나. 그냥. 그때 똑똑하진 않고 인기도 많고. 리더십만 있었어요. 아, 성적 뽑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 인싸는 아니었고요. 예. 그럼 완전 인싸네. 아, 그래. 그랬나요? 그럼요. 회장으로 뽑아야 할 정도면 인기가 많았던 아, 거지. 네. 그 적당히 공부도 잘했을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적당히, 적당히. 그게 안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빼요. 어, 반장 될 뻔한 적 있는데 선생님이 빼셨어요. 그래요? 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예, 그 체육부장 하라고 너는 그냥 예, 오락부장 하라고. 아, 오락부장. 예, 어, 진희 씨 기억나요, 김진희 씨? 네, 기억나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이 올라간 그 김진희 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김진희 씨가 몇 명이 있었거든요. 어, 김진희 씨가 예. 이름이 흔한 그,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희 씨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몇 번이요? 어. 네. 25번. 어, 일단 항문 클렌저 안 걸릴 수 있도록 잘. 어, 그러면 아. 3번. 3번. 네, 3번이요. 진희 씨한테 네. 주는 선물. 수진 씨가 주는 선물. 3번은요. 남성용 꼭지 가리개. 예. 감사합니다. 야. 진희 씨 뭐 남편이 있거나 뭐 아빠한테 주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진희야 결혼했지. 아니 다 주변에. 미안하다. 수진 씨 팔꿈치 붙이라고요? 예, 팔꿈치 같은데 붙여도 되고요. 예, 팔꿈치는 가릴 게 없는데. 예,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요러지 예. 같은 거 나도 붙여도 돼. 아, 예. 아, 아주 인상적인 선물을 처음부터 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예. 제대로 고르시네. 자, 퀴즈 한 통기 그 퀴즈 하나 해보고 나서 또 계속 영화 얘기 해보도록 아니 드라마 얘기 해보도록 하죠. 네.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할게요. 분노 유발 퀴즈 퀴즈 한 통기. Here we go. 자, 출발합니다. 퀴즈 테마파크 오늘은 이은시은 씨, 경수진 씨 두 문제 출제합니다. 네. 두 문제 모두 100명 이하로 성공을 하면 정답을 맞춘 100명 이하의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특별히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아, 5만 원권이에요. 두 분. 네, 저희 둘 중에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가장 적게 준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를 낸 거죠. 분노 유발자에게는 벌칙을 주는데 네. 100명이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답을 골라야지 벌칙을 피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비교해서요. 혹시 이런 벌칙 받았으면 좋겠다. 벌칙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벌칙 의견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명을 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나와 있고요. 답을 어떻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도전 문제부터 발표하도록 첫 번째 도전은 윤시윤 씨 퀴즈로 갑니다. 퀴즈 양통키 이번 도전 분야는요. 곡서광으로 유명한 윤시윤 씨. 아, 그래요? 예. 집에 있는 책이 무려 2,000권. 3,000권으로 늘었대요. 3,000권으로 늘었대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구나. 내가 봐. 그래서 책자키 빌리냐. 자, 만약 윤시윤 씨 윤시윤 씨 북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윤시윤 씨 앞에 있는 종이 잠깐 들어보이시죠? 어, 이거요. 자, 이 종이에는 윤시윤 씨가 북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 너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착 힌트는 외국 소설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런 거로 외국 소설 중에. 네. 외국 소설. 어? 네, 예. 네, 어, 저와 답을 같이 적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그렇죠.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돼. 100명이 넘으면은 실패. 무료가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정답자가 9명이 남았다. 나왔다. 그러면은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9명에게 5만 원 다 드리는 거죠? 그렇죠. 5, 9, 45. 그렇죠. 45만 원 나가는 거예요. 100명 다 주면은 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오. 잘... 제가 그러니까 아 그러면 97명이 나왔다. 네. 그래도 그러면 5만 원? 아. 맞습니다. 자, 100명 이하로 성공을 하면은 정답을 보내준 100명 이하의 분들 모두에게 아 그럼 이거 또 하면 또 이거 빠밤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허, 해봐야겠다. 5만 원. 빠밤. 아하. 5만 원 또 하면 또 나오는 건가? 5만 원. 아, 나와요. 오, 나와요. 약간 느리게 네. 느리게 나오네. 예. 네. 자, 몰랐어, 여기서 주의사항.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이에요. 여러 개의 답을 막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퀴즈왕 통퀴의 답은 문자로만. 오직 문자. 문자 하나에 답 문자. 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에 윤시윤 씨가 북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 네, 외국 책이래요. 저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 소설. 외국 소설. 예. 네. 샤빙공 7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답은 3시 몇 분? 23분 30초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아이유가 무대에 올라주네요. 아, 블루밍. 아, 이거 듣고 오는 동안에 자,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야 내 목하는 밤 어미 손가락으로 장미 꽃을 피워 향기 취할 것 같아 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oh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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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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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 마감이요. 숨소리에 놀라갖고 아유 막 도망가네요. 끝이요. 자 문자 마감했습니다. 윤수윤 씨가 북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간에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어려워갖고 지금 아 이거 힌트를 좀 더 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네 힌트를 좀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 외국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예 여기까지는 그렇죠. 힌트를 주면 좋았을 뻔했다. 예. 뭐 이미 저 끝났으니까 뭐 예.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예. 그런데 영화로 나온 적이 있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오래된 책은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예. 거 정도. 그런 거 정도였는데 뭐 그냥 벌칙 받으면 되죠. 어 난 아예 모르겠어. 그런가요? 예. 아 이거 안 되는데. 책 뭐 아닌 사람. 아니 근데 뭐 저야 벌칙 받는 건 상관없지만은 또 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려.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독서.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로망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했을 때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좋아해 주면 더 막 하고 싶은. 아 그런 그게 책 아마 읽으면 좋아하죠 어른들이. 예, 책 읽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소설 장르를 주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좀 역사. 뭐 사회 막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인문학 뭐 이런 거. 예. 아 그런 거 재밌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책으로 볼 때는 칭찬받고 저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은 왜 그만하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예. 네. 똑같은 내용이어도. 아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인문학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네요. 예. 어, 경수윤 씨는 책 좋아하세요? 책. 아, 저는 책보다는 이렇게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영상이나 영상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지식도 얻기도 하고. 저는 책을 보면은 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액티브한 취미들.
네. 어, 액티브한 친구. 예. 네, 벽이 막혀 있는 걸 못 보더라고요. 계속 딱 예, 구멍을 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무슨 나 혼자 산다 보면은. 되게 많이 그, 아니, 뭐. 그러니까 표현이 어 다르네. 네. 다르네. 뭔가 뭐 이렇게 네, 구멍 내고 뭐 달고 뭐 이렇게 못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미니 화로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해드신 거. 네, 저도 그거 있잖아요. 저도. 경수진 치면 미니 화로만 나오니까. 사업을 해요, 사업. 여러분 트레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트레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자, 일단은 그럼 정답을 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 예, 좀 더 걱정이 되는데. 예. 이거 봐, 나 해리포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많이 유명한 거예요? 200 넘네, 200. 이거 많이 유명해요. 어. 음악도 유명하고요. 오, 뭐야? 어. 자, 해리포터. 자, 정답은요? 자, 제가 뭘 썼냐면요. 네, 뭐예요? 뭐 도대체 뭐예요? 바로 유명한 거 뭐예요? 바로. 네. 바로. 어? 뭐야? 냉정과 열정. 아. 맞네, 맞네. 아. 이게 아~ 일본 소설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 아 외국 소설이니까 사람들 다 미국 거 생각했는데 약간. 예, 이제 남자의 측면과 여자의 측면으로 해서 아~ 동일한 이제 그 상황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예, 두 가지 소설이 있죠. 이번에 저도 저 하트 시그널도 하면서 네. 아~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죠. 예.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고 여자는 남자의 아~ 마음을 알고 싶고 절대 알 수 없어. 그래서 북 콘서트로. 예. 아, 그럼 과연 윤시윤 씨와 똑같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쓰신 우리 쇼다논들은 과연 좀 꽤 될 것 같다 이건. 어. 야, 그래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소설책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쓰신. 난 괜찮을 것 같아. 한 5-6명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윤시윤 씨와 피리통 한 분은 몇 명인가요? 100명이야?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아! 한국에 나갔네. 어 연출. 아이나비 블루벤트 공기청정기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공기는 생명이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리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산소가 녹는 것을 막아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고요. 가구와 전자제품 속의 화학물질은 피부염증을 만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애완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침 속 세균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지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 속의 작은 세계를 청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SBS 캠페인 공기는 생명이다. 대한민국 맑은 공기, 아이나비 블루벤트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고릴라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피부엔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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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문 알로에 큐어 큐어로 챙겨주세요. 피부 하나만큼은 케어 말고 큐어하자. 김정문 알로에 큐어. 우리말 퀴즈. 어린아이가 탈없이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은 도담도담? 정답입니다.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 우리 아이 오래오래 특약 가입 시 사고는 물론 질병까지 혜택은 늘리고 보장은 올리고 자녀를 위한 가심비 높은 보험. 지금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을 검색하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갈매지구 최초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주거 업무 복합단지가 옵니다. CGV 쇼핑 업무 주거가 한 곳에 서울까지 전철로 한정거장 투룸 3베이 아파트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지식산업센터 동시 분양 6월 오픈 예정 1899-8960 현대건설. 보험 어디서 알아보지? 전화 찬스! 보험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전화 찬스! 보험이 궁금할 땐 메리츠 전화 찬스! 가입 상담도 보험료 확인도 1688-7711 메리츠 전화 찬스! 지금 메리츠 전화 찬스를 검색해보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쉽고 빠른 보험 상담 메리츠 전화 찬스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수업하고 있는 강사 반주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인데요.
장마 전선이 머무르는 시기라 습도가 높고 끈끈한 시기입니다. 소서는 모내기를 끝낸 벼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논뚝과 두렁에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농가 원령가는 소서 전후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늦은 콩밭, 조, 기장을 베기 전에 다시 심어 지력을 쉬지 말고 극지인이 다스리소 젊은이가 하는 일은 김매기 뿐이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지, 고추, 호박 등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는 시기라 먹을 것도 풍족한 때죠. 국민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야, 이거 배도 부르겠다. 이걸 이건 뭐해야 소화가 될까? 오케이, 요거다. 2시에 4시는 컬투쇼, 컬투쇼. 정찬우, 김태균 컬투쇼 들으면 되걸랑이야. 날이면 날마다 와, 애들도 와, 어른도 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오세요. 2시 정찬호 김태균의 컬투쇼. 자, 컬투쇼 트레인의 배우 윤시윤 씨, 경수진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자, 4부! 활짝이 나서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정답과 맞은 몇 분이 맞았는지 그것도 기다리다가 지금 목이 탑니다. 지금 애가 타요 지금. 아,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예. 예. 자, 답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힌트를 좀 더 줬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의외로 또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린왕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말았구나 아까 어린왕자가. 예. 아, 200명 있더라고 어린왕자가. 어린왕자가. 아, 그러면 안 되네. 어린왕자가 280명. 아, 그러니까 100명이 무조건 넘으니까 저는 일단은 제외를 시켰는데 그거는까지는 성공이네요. 일단. 그렇죠, 그거까지 성공. 그건 잘하셨어요. 예. 그래도 뭐 냉정과 열정 사이가 소설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그런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때 신입생 때 아주 그러니까. 핫했던 소설이었죠. 자, 윤시윤 씨와 피리통 한번은요. 몇 명인가요? 100명 이하인가요? 너무 궁금하다. 100명 이상이고요. 10명 아래일 것 같은. 아무도 안 나왔겠습니까? 우리 쇼단원의 그 우리 수준이 있는데 몇 명 적었을 거 아닙니까? 자, 오! 오! 자, 달라라! 이렇게 해서 윤시윤 씨와 피리통 한번은 성공입니다. 9명! 네. 야, 그래도 나는 10단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일단 9명이네요. 야, 9명.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저희 쇼단원 중에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적으십니다. 3634님은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열정과 냉정 사이. 예. 이분은 어떻게 반대로, 할까요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예. 아, 이거 맞다고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봐야 한 분이니까 예. 이분한테는 중요한 얘기예요. 플러스 그거. 하나니까 10명이 예. 되네요. 아, 이거 포함합시다. 예, 그냥 아, 예, 두 자리에서 아, 뭐 그렇게 앞뒤만 바꾼 건데 뭐 어때요? 예, 예, 10명 예. 예. 야, 열정과 냉정까지 이분까지 어? 10명 뭐 1인 2역 같은 냉정과 열정을 얼굴로 표현해주세요. 박선영 님이 오, 어디에다 표현해요? 여기다가요? 저기 지금 여기. 저기 저 찍고 있잖아요 저기. 아, 왜? 저기 냉정과 지금 냉정이죠. 자, 열정은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아니, 눈 조금 힘주고 뭐가 다르죠? 아, 전 눈에 힘을 줬는데 코가 네, 같이 올라가네. 같이 콧볼도 같이 이렇게 커지네요. 눈하고 코가 한쪽 올라갔는데요. 아, 전 눈에 힘만 주려고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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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한쪽까지 올라. 아, 그게 냉정과 열정인가요? 아, 네. 그래서 열 분께 드리는 걸로 결정합니다. 네, 자, 남현주 씨. 윤시윤 씨, 몇 년 전에 죄송해요. 드라마하고 드라마 보고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가워서 잘생겼어요 윤시윤 씨 그랬는데 너무 반갑게 악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생겼어요 유세윤 씨. 아, 유세윤 씨. 유세윤 씨 이렇게 했대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유세윤 씨랑 같이 네. 해외 나가서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동남아의 팬분들은 또 윤시윤이랑 유세윤의 발음을 매우 힘들어하세요. 그럴 수 있지. 이것도 그러니까 유세윤, 유세윤 이러니까 비슷하겠다, 비슷하겠다. 네, 둘이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헷갈리긴 합니다. 유세윤, 유세윤. 근데 이분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좀 많아져서가지고요. 아. 예, 단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뵈면은 말씀해 주세요. 유세윤 씨라고 하시는 분이 남연주 씨. 네네. 선물 하나 주세요, 남연주 씨한테. 네. 어, 숫자 또 네. 모르나요?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이 좋을 줄 알죠. 넘버 원. 자, 1번입니다. 1번은 다 좋죠. 네. 예. 어우 좋네. 치킨 교환권. 아하. 제대로 골랐네. 1번으로 개그를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예. 예. 자, 수인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뭐나? 15년 전. 8531 씨가 15년 전 신촌에 있는 곳에서 수진 씨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 그 당시 수진 씨 꿈은 스포츠 브랜드 쪽에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TV에 나온 거 보고 놀랐네요. 어허. 팬입니다. 아, 맞습니까? 신촌에 있는 곳에서? 아, 그때 제가 그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 청소년 오락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신촌에 있는. 그래서 그 와. 청소년 오락실? 예.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애들이 가는 그 오락실? 애들이 가는 그 거기 수진 씨가 연대 앞에 아르바이트로. 연대 앞에 사거리 있는데 오른쪽에 오락실 엄청 커요. 2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거기 거기예요. 거기 거기서 일을 했다고요? 네, 거기서 일했었어요. 야, 거기서 동전 바꿔주는 거 하나요? 뭐 하나요? 아, 거기 동전 바꿔주는 기계가 있었고요. 아, 그렇지. 근데 나 사람이 안 바꿔요. 아, 맞다. 그거 나 어릴 때구나. 저희 뭐 이렇게 안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채워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전 안에 오락실 그 오락기 안에 동전 이거 교환하고 동전 교환하고 뭐 인형 떨어지면 인형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아, 거기서 알바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와, 했다 오락실에서 뭐 없진 않았습니다. 와, 게임에 집중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나박스인데 거기 오락하러 가는 거 아니었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와, 좋아요. 오, 그랬구나. 그런 경력이 있어. 선물 하나 주시죠 이분께. 네. 어떤 선물 드릴까요? 같이 일했었대 그 오락실에서. 뭐 어떤 선물이겠어요? 번호로 가는 거죠. 15년 전이니까. 그러면 15년 전이니까 15번? 15번. 야, 15번은요. 15번 왁싱 상품권. 예. 여름 시원하게 여름이다. 털을 딱 뽑아야죠. 예. 예.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수영장 가시기 전에 왁싱 하세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예. 네. 전합니다. 1803 님. 형님 시트콤 왔을 때 이모가 하는 식당 자주 오셔서 빈 그릇 싹 정리하고 테이블 닦으셔서 왕팬 됐어요. 인성 최고예요. 오. 빈 그릇 다 정리는 식당 가면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니 이제 뭐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 팬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거에도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아니 솔직히 주시고. 작은 건 아니죠. 아니 이걸 누가 밥 먹고 테이블 닦고 갑니까? 뭐 예. 좀 이런 거 보면은 아 잘해야 누가 팬인지 알아본 걸 눈치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고 있군. 닦아야겠어. 이렇게. 그럼 뭐 예. 밥이 좀 늦게 나오면 이제 심심하니까 닦긴 하는데요. 예. 선물 하나 주시죠. 자, 시트콤 할 때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이네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합니다. 10번. 아, 10번은요. 10번 외식 상품권. 외식 상품권. 아~ 이제 다 피해 가니까 이제. 아, 이제 이렇게 되면 해병대 선배님들한테만 조금. 아니 제일 좋은 상품이네요, 지금. 아니, 제일 좋은 선물이 필요하셨던 분들인데. 예. 네, 언제 이 생애 살면서 항문 클렌저를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후배 아니면은 예,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요. 얼마나 막 먹는 것만큼이나 나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처리 예. 중요하죠. 그럼요. 자, 이제 경수진 씨 차례 왔습니다. 아홉 명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한테 선물. 10명이죠. 아, 10명이죠. 예. 아, 10명이네요. 열정과 냉정 사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예. 자, 그럼 도전 과제부터 발표하시죠. 좋습니다. 도전 과제 발표. 홈 캠핑에 드라마 트레인 팀을 초대해 수제 막걸리 파티를 연 경수진 씨. 아하. 직접 만든 막걸리와 함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러네. 저 이게 막걸리 윤신 씨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막걸리 하면은 막걸리하고 어울릴 거. 네,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그리고 경수진 씨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경수진 씨도 다른 음식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앞에 종이에다가 경수진 씨가 홈 캠핑 파티에 수제 막걸리와 함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을 적어놨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저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시윤 오빠랑 똑같이 100명이 넘으면 실패고요. 실패. 만일 정답자가 9명이 나왔다. 그럼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총 45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7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100명 이하로 성공하면 정답 보내준 100명 이하의 분들 모두에게 5만 원. 여기서 주의사항.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퀴즈왕 통키 답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아직 문자 하나에 답 하나만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에 자 경수진 씨가 홈캠핑 파티에 수제 막걸리와 함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은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답은 3시 42분 30초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노래는 버스커버스커 대형버스의 노래입니다. 막걸리나 막걸리나 오. I bought a magic. Hey, Fred, do you know Macaulay? Oh, Macaulay, 좋아요. Oh, Macaulay, Macaulay. 자는 부딪힐 때 오갔었던 그 눈빛은 내 착각은 아니겠죠. 막걸리나 그녀가 나를 사랑해. 막걸리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오 막걸리나 기타 막걸리나 너무 민망해 종이 징이 쫙 울리네요. 어 막걸리나 띵 띵 막걸리나 울리는 또 징이었어요. 아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어요. 이제 그 우리 경수진 씨가 힌트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은근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정답이? 왜냐하면 100명이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좀 색다르게 어렵게 했어요? 네 좀. 그럼 또 너무 어렵게 가면 근데 감... 생각은 나는데 그래도 주재료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 예. 경수진 씨가 홈캠핑 파티에 수제 막걸리와 함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 우리 트렌 팀이 왔을 때 말이죠. 주리에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과연 아 근데 그 우리 뭐 나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네. 혼자서 뭐 수제 막걸리도 진짜 만들어 드시고 그쵸, 그쵸. 요리도 참 잘하시고 야 어때 뭐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본인이? 어 저는 갈비찜 자신 있어요. 아 갈비찜 손 많이 가는데. 아 손이 많이 가는데 힘을 그게 빼고. 네 한 만큼 또 맛이 있어요. 그리고 네. 보여주기에도 너무 좋고. 그렇지 있어 보이죠. 네 또 이렇게 밥 한 가지 밥 한 가지 주재료 딱 먹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갈비찜이 그래요. 일 좀 하시는구나. 갈비찜을 딱 얘기하시. 제가 손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요리는 손으로 해야지 원래. 네. 아, 그럼... 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포도주 같은 건 발로 할 수도 있어요. 아, 발라가지고. 예, 예. 포도주는 못 하고. 예, 예. 예. 어, 그 손으로 하시는 거. 뭐 만드는 것도 잘하세요. 그럼 뭐 따로 먹는 건가? 뭐 뜨개질 아니면 뭐 라탄 바구니 만들기. 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목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막 이거 하고. 네, 와. 최근에는 취미가 가내수공업이에요. 아, 진짜. 예. 야. 네. 집에 계신 걸 좋아하시는구나. 좀 집에서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최근에는 신발장 만들었어요. 야. 네. 어, 극과 극이네. 음식 했다가 아예 나무 막 윙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럼 화투도 좀 치시고 이렇게 좀 손재주 예. 손재주 갑자기 화투요? 예예예 그렇죠 밑장도 빼고 이렇게 하면 두부김치 예. 막걸리에 너무 어울리는 아 최고지 아 두부김치 300명이 왔어 김치 정답 야 역시 네.
역시 역시 막걸리 전 종류가 어울린... 무조건 많이 왔을 거예요. 아 그럼요. 막걸리 하면은 네, 전 아니죠. 그렇죠. 남자전이 123명. 네. 아 화전은 한 3만 7천 명 나와 있지 않을까 혹시? 김 네, 화전은 800명 정도 왔을 거고. 예. 네. 네. 어묵탕이 165명이에요. 네. 어. 나도 감자전 생각했어. 아, 난 김치전.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어. 얼마 안 왔을 것 같아. 모듬전 좋지. 모듬전 좋고. 아. 애물파전이 네. 어 이거 적었으면 대성공이야. 어? 뭐야? 와. 95명 왔어. 애물파전 95야? 좋아요. 이제 근접했어요. 근접했어요. 아, 그냥 파전 어? 바로 있나 보다. 근접했어요. 아, 어? 약간 정확한 거구나. 네. 무슨 무슨 전인데 그냥 뭉뚱그려진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뭘까요? 아. 네. 아. 정답 확인하죠. 네,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정답은 바로 바로 무슨 음식일까 궁금하다. 바로 뭐예요? 뭔데요? 해물 김치전 해물 김치전 팔을 버리고 여기 있습니다. 해물 김치전 와 해물 김치전 이거 약간 특출 노렸는데 해물 김치전은 잘 안 먹어봤어. 그래요? 아니, 네. 아니 오징어 오징어 넣잖아요. 이게 어감상 해물하면 네. 파전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건데 김치전에는 해물이 들어가요 항상. 그러면 맞아. 김치전만 적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아, 오징어 김치전은 괜찮죠? 그건 해물. 오징어 김치전 괜찮은 거 같아요. 그것까지 나아주. 그럼 오징어 그렇죠. 김치 해물 쪽으로 들어간 거는 다 괜찮은 거야. 네. 김치전에.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 그것까지 오케이. 오징어가 좀 들어간 거 말고는 또 다른 뭐 김치전에 들어가는 게 또 있나 해물? 해산물이요? 네. 새우도 들어가고. 어, 새우도 전에 만들어. 근데 그거는 개취인 것 같아요. 개취요. 좋아하는 해산물을 넣으면 그게 해산물 맞아요. 김치전이죠. 아, 집안에 있는 해산물 넣는 게 김치하고 넣어갖고 만들면 돼요. 그럼요. 오케이. 근데 그냥 김치전은 안 되는 거고. 아 그냥 김치전은 네.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이러면은 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김치전이 몇 개 왔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김치전만 적은 사람. 많이 왔을 것 같아. 김치전은 많이 왔을 것 같아. 그냥 김치전만 네. 적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어이구 18,907 아니. 아 그럼 외국 시청자분들도 문자가 막 5만 개 왔는데 막 인도에서도 오고 지금 인도에서도 김치전 알겠습니다. 얘 과연 경수진 씨와 똑같이 야,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은가 봐. 와 어? 어? 그냥 어? 김치전만 적으신 분이 93명밖에 안 돼요. 어 뭐야 다 대박이에요. 안 되는데요? 아니 오히려 해물파전 김치전 이렇게 더 나아. 아,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안 된다고 경수진 씨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와 오늘 이상하다. 김치전이나 해물파전 했으면 그냥 대박이야. 아, 뭐, 오히려 좋아. 역으로 김치전 갔네. 할 걸. 아니 근데 김치전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저 적당한 거 아주 좋은 거죠. 93이면 오늘 93명한테 대박. 지는 와 야 이 9명보다 적은 거 아니야? 10명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465명 46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명보다 적으면 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벌칙. 예 예. 자, 과연 65만 원. 어떻게 되는지. 과연 경수진 씨와 피리 통한번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경수진 씨와 피리 통한번은 자, 우리 쏟아놓은 중에 해물 김치전 혹은 오징어 김치전 혹은 새우 김치전 뭐든지 해물 쪽으로 넣어서 김치전을 만드신 게 다 정답입니다. 물 김치전. 예. 텔레파시가 많이 통했으면 좋겠다. 제법이다. 개복치 김치전. 방어리 김치전. 옥돔 김치전 뭐 이런 거. 갑니다. 아. 자, 해물 김치전을 적으신 분은 몇 명인가요? 바로 몇 명이나 올 것이야. 제발. 성공 두 명입니다. 두 명. 두 명도 정말 짠했다. 짠했어. 짠했어. 심지어. 다행이야. 오징어 해서. 안 그래서 한 명이었어. 안 그래서 한 명이었어요. 자, 1384 님이 해물 김치전 한 명 적으셨고요. 884 하나님이 오징어 김치전을 적으셨어요. 그냥 김치전 써 놓고 이 사람들도 다 맞게 해줬으면 95명이 정답이에요. 초대박이었네. 1384님, 884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야. 0079님, 경수진 사퇴하세요. 나 김치전 적었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예. 네. 야, 그냥 오늘 해물파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김치전 적었는데 어떡하지? 이랬으면 대박이었네. 대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완전 대박이었어. 김치전 된다고 할 걸. 야,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운명을 갈랐네요. 그러네요. 예. 소중하게 된다고 할 두 가지 세계로 갈라. 이렇게 해서 윤시윤 씨 10명, 경수진 씨는 달랑 2명이 성공했습니다. 두 분이 합해서 그러면은 60만 원. 예, 60만 원에 예. 백화점 상품권을 오늘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쓸 수 있었는데
예. 60만 원을. 아우, 제작진들 오늘 뭐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명. 회제를 부르고 있어요. 네, 12명. 방송 신났어 아주 지금. 네. 와, 얼마를 세이브를 한 거예요? 잠깐만요. 어, 이거 급하게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4229님. 저기 언니, 김치에 네. 멸치 액젓이랑 새우가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아, 그냥 DNA까지 다 파줘 왜? 예? 와. 묻었다 그러지. 묻었다 그러지. 아, 김치, 아, 죄송한데 저 김치전 가능한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 김치에 해물이 들어가네. 아니, 김치에 해물이 들어가요. 어, 열정과 열정 사이도. 아, 여러분 저는 된다고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제작, 해리포터 쓴 사람이 안 된다고 친척이래.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친척이래. 네. 어. 저는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세소 같대. 김장 김치 할 때 보면 네, 새우가 저희, 들어가 6전 네. 5젓 들어가죠. 네, 다 들어가죠. 멸치 액젓 들어가죠. 액젓 들어가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전라도 분들한테만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아, 무슨 소리예요, 또 갑자기. 아, 김치전 적으신 분이 어디 김치를 쓰시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맞아, 벌칙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사브로니아 고려기프트, 이비가푸드, 대형건설, SK건설, 올바른 소파 자코모, 아오바 햇빛 가리개, 여자국사 제공이에요. Here we go. 하, 매출을 어쩐다.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 고려기프트 반총물 싸, 싸. 반총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오늘도 이삐가, 내일도 이삐가, 자꾸자꾸 이삐가. 이삐가 짬뽕, 소문난 집 아하 특허짬뽕. 이삐가 짬뽕하면 이삐가, 자꾸자꾸 이삐가. 배달의 민족에서 이삐가 짬뽕을 검색하세요. 이삐가요, 이삐가 짬뽕. 수원을 대표했던 갤러리아 바로 그 자리, Great Change.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와 태영건설이 함께 수원의 위대한 변화를 이끕니다. 리빙, 쇼핑, 비즈니스를 한 번에 누리는 밀라노 스타일 주거복합타워 파비오 더 시타. 7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2228 시공태영건설. 더 커집니다. 2차 909세대를 더한 2000여 세대 SK 브랜드타운으로 더 커집니다. 운서역 생활권의 가치도, 당신의 자부심도.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 7월 오픈 예정. 문의 032-751-7909 SK건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자코모. 바오밥이 밥보다 좋아요. 바오밥? 어, 운전사 햇빛 가리개. 아, 나 얼굴 타는 거 싫거든. 아, 맞아. 반쪽만 탄다니까. 그래서 바오밥이 밥보다 좋아요. 운전사 햇빛 가리개, 바오밥. 케이스리와 악뮤가 만드는 즐거운 일상. 나도 가, 배 타고. 오빠, 나 골목 운전도 잘하지? 야, 너 말고 차가 잘하는 거지. 이거 봐, 부딪힐 일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Driving to Light K3 유튜브에서 붕붕마블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붐의 붐붐 파워가 파워 FM, 러브 FM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으쨔. 벌칙이 지금 우리 경수윤 씨가 받았으면 하는 벌칙들 쇼다운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전 정순원 님께서 해병대 군가 부르기 어때요? 아, 수진 씨한테요? 예, 예, 예. 빨리 가르쳐주고. 예. 박수정 님께서 수진님 벌칙으로 오징어 표현하세요. 어떻게 오징어를 표현할까? 오징어. 불판에 구워주는 거. 어. 남효진 씨는 해물김치전으로 랩 한번 가시죠. 뭐 이렇게 하셨고요. 광묘라 님은 트레인 열차 소리 성대모사 해주세요. 요거는 아니고요. 이제 방송놈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이게 예제. 어. 예제. 아, 이런 건데. 자, 벌칙 공개하죠. 벌칙은 유진 씨가 받게 될 벌칙입니다. 네, 뭐 해병대를 김치전 춤추면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겁니다. 김경태 씨께서 보내신 수진 씨, 끝날 때까지 외쳐주세요. 이번 주말 트레인 보시다가 11시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세요. 꼭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요. 와, 이게 무슨 이게 벌칙입니다.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벌칙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희 보고 지금 다른 프로 홍보하라는 거. 다른 프로 홍보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잔인한 벌칙을. 이야. 와.
이번 주말에 트레인 보시다가 네. 11시에는 그거 보라고. 아니 트레인이랑 동시간대 아니에요. 먼저 빨리 인사를 하시고 이제. 아 잔인하시네. 벌칙이니까요. 자. 예. 자 하는데요? 언제 첫 방이라고 다시 한번. 네. 네. 이번 달. 이번 주. 아, 이번 토요일 주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네. 이번 주네요 이제 벌써. 이번 주에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네. 반. 네. 10시 반 OCN 채널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네, 사랑해 주시고. 네, 이번 주말 트레인 보시다가 어허. 이번 주말 트레인 보시다가 11시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세요. 꼭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말 트레인 보시다가 11시에는 트레인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밖에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